들어도 자꾸 카쿠사 이러던데요. 쿠를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카쿠사. 그러니까 각 자 우선 처음에 자, 한국식으로 했을 때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 카쿠까지는 아니야. 카크야 크. 크으 크. 카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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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쿠가 아니잖아. 이만큼 안 나온단 말이야. 카쿠사. 그걸 좀 빠르면 카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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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쿠사 샤카이. 카쿠사. 카쿠사. 좀 빨리 말해. 카쿠사. 그러나 쿠가 한국어처럼 우가 확 나오진 않는다. 으으으 카쿠사 샤카이.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로 그냥 쓰는 같은데요. 아, 잘 물어봤는데 그것도 이제 보통 이제 게임기나 이제 영어로만 공부해서는 의미를 알기가 힘든 부분인데 또 많은 부분에서 일본어 책에도 보통은 좀 자질 설명이 안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뭐라우가 봤단데 뭐라에도 받을 수 있다고. 자, 애가 그런 얘기였지. can able이라고. 뭐라에루. 와케. 대화. 자, 아리마세누. 뭐, 똑같아. 자, 뭐라에루 와케 대화. 와케. 여기는 여기인데. 이유. 어. 그러니까 소유 와케니 와카나 와케. 와케가 와카라. 왜 그랬냐 하는 것. 받을 수 있는 사정, 이유 없습니다. 어. 그대와 나이 이것도 같은 의미죠. 어. 제가 듣기로는 그거 뭐지? 우에노지 그 상위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우에노지 맞아요? 우에노지 어 맞아요? 우에노지 아주 치를 너무 세게 안 하고 살짝 치를 해주면은 기우지 때 맞아요? 지금 한 거 되게 어려운 건데. 네, 그렇게 나오던데요.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지. 뉴스는 그냥 뉴스 그거 딜리지 단어 찾으면 아직 무리인데. 그 하면 너무 힘들 거고 현재로서는 힘들긴 한데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힘들 고통스러워진 않은데요. 아 영어보단 낫지. 듣다 보면 발음 좀 들리니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유추할 수 있으니까. 오, 잘 적응하고 있네. 보통 거기 그 정도 갑자기 합을 하라 그러면 두 손 두 발 더 들어버리는데 한짝이기도 하고. 두 손 두 발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 그거를 소화해내고 말하고 뭐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중급 입문 된 거야. 그게 그까지 된다면은. 근데 뭐 아직 그까지는 욕심 안 내도 되고 우선은 지금 가장 좋은 교재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텍스트용 기초로는 입문은 토크맨. 그다음에 초급 일본어는 그 게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아. 이 근데 이가 20분짜리 뉴스잖아요. 그 잽을 나오는 거.
조금씩 보는 생각하고. 아 대단. 일본 회사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신으로 한다면요. 아니 뭐 꼭 뭐 너 뭐 금융공학 뭐 어떻게 뭐 꼭 살리지 않더라도 가보면은 더 재밌는 일도 많을 거고 뭐 닌텐도 이런 데 들어가도 되고 소니 들어가도 되고. 지금 딱히 안 살리고 싶어요. 생각이 없어졌어요. 어. 거기서 또 내가 뭐 회계나 뭐 그런 뭐 아니 뭐 이제 그 회사라는 게 뭐 외적으로 뛰어다니고 뭐 교섭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안에 뭐 사무 보고 회계 보고 뭐 그런 사람도 많이 필요하잖아. 어 그럼 예산 뭐 이런 거 짜는 사람도 재정 재무팀도 필요하고 어 재무팀에서는 금융공학을 일정 부분 살릴 수 있을까? 금융이란 측면으로. 아 그럴 거예요. 근데 아까도 다시 공부를 배우긴 하겠죠 하는 거죠. 또 계속. 다음에 그 어코노 게인 도모 게인 원인. 아 게인 도모 이와레테이루 원인이라고도. 이와레테이루 노가. 자 일본어 문법 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게인 도 하면은 라고. 과 라고 모 하면은 도 모두 이건 비슷하네. 플러스 개인 도모 이와레테이루노가 맞아 이와레테이루노가 이게 일컬어진데 이런 뜻이 나오는데 이와레테이루 어 이거라고 불리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일본어 아, 이제 요거는 지금 우리 문법이 비슷하지. 일본어랑 한국어 문법의 한 가지 차이점. 자, 영어랑 비슷한데요. 수동이 하고. 아, 수동이 많다는 건 아니고. 물론 능동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수동 빈도가 그렇게 적진 않아. 능동, 수동. 근데 한국어는 수동, 뭐 피동 있으면은 영어 체다, 틀렸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 아, 또 원래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뭐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겨나는 거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한자 한문체에도 이미 그 수동 형식 일컬어진다 이런 말도 결국은 선생님 알기로는 한문에서 번역하면서 온 말들이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그래가지고 어떤 저명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기 제헌절? 뭐 광복절? 뭐 기념행사 식순? 뭐 식순은 일본식 좋으니까 쓰지 말자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좀 자주 참고하는 추천은 이제 부산의대 이광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인도사 전공 이광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아니 무슨 영어식 조언은 괜찮고 일본어 조언 그러니까 영어식 중국어식 교훈 괜찮고 일본어식 교훈만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느냐? 저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선생님 그쪽 그 말씀 더 와닿더라고. 근데 우리 또 이런 거 있잖아. 돈카츠. 요거는 가타카나 써야 됩니다. 돈카츠. 왜냐면 이건 돈 돼지 돈 이거는 이제는 일본법이야. 요거는 포크처럼 있어요. 카츠거든. 돈카츠인데 그러니까 한국어 어떻게 했어? 돈가스 됐지. 그래가지고 돈가스 쓰지 말자 이런 말. 선생님 어릴 때 돈가스 쓰는 일본 말니까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뭘로 바꾸자고. 그러니까 나 귀도 막 포크 커틀릿이 맞다 이렇게. 뭐야 그거. 안 쓰는 걸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뭐 포크 커틀릿 하자는 말도 있었고 돼지고기 튀김. 돼지고기 강정. 어릴 때부터 나 좀 그거였는데 지금은 이거는 거의 지금 헛소리로 묻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돈가스 쓰지 말다는 말을 묻힌 것 같더라고. 처음 들어봐요. 선생님 올 때 막 그랬어. 실제 텔레비에도 막 방송하고 학교에서도 막 그렇게 하려면 틀린 말 이렇게. 저희는 그거 닭도리탕 쓰지 말자. 아 선생님도 그렇게 들었어. 닭볶음탕? 요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형님 죄송합니다. 저 수업 마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가스, 돈카츠, 돈카츠. 그래가지고
포크 커틀, 포크 커틀라고 돈까스는 시장초 다른 음식이야. 지금은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뭐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그리고 자 아까 지금 돌아가서 어쨌든 일본어 일컬어지다 이유지. 자 수동 만들기. 요거는 한 가지 형태 불가능하니까 다 이걸로 다 통일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아레루가 연결되면 수동이. 대다. 그럼 연결하면 우와 되지. 가지고 이 우 플러스 아 우와 이와레루 말하여지다. 그러니까 that means I was told that. I'm really aggravated when people tell me, you tell me, I was told that, well, something, I was told that Sapporo is in a snow country. Yes, Sapporo is, yes, snow city. I was told지, 영어에. 그거랑 똑같아, 용법. I was told. 이런 수동형, 피동형 형태가 일본어에는 자주 발견. 뭐 이와레루 플러스 데이루 일컬어지고 있다 그대로 옮기면은 말하여지고 있다. 오모에루 그거는 생각되다. 그렇지 오모에루. 저랑 비슷한. 오모와레루 오모에루 둘 다 돼. 오모에루 오모에마스 그러면 오모에마스. 오모이마스 오모이마스. 엔 안 돼요? 오모에마스는 오모에마스. 아 그건 된다.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오모에마스. 아 그건 그렇게 쓰고 에이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또 달라요. 오모에르. 잠깐 나 다 생각해 또 오모에마스. 아 헷갈렸어. 오모 생각하다. 네. 오모에르 할 수 있다거든. 오모와레르 생각해. 오모에루 생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있다. 오모에마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됩니다는 뭐예요? 오모와레마스. 생각되어 있습니다. 오모아레마스. 오모아레마스. 생각합니다. 오모테이루.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하고 있다. 오모테이루. 오모테이마스. 근데 아 선생님 쉽던 것 같아. 저기 좀 거기 저번에 교육 가가지고 좀 관심 있는 그 30대 후반 여성 관광 통역사 선생님하고 메일 주고 받는데 요번에 책 찍어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보여준다는가 서양 여자들하고 찍은 사진 그걸 링크를 걸어버렸어. 그랬더니 답장이 주기가 길어지네. 뜨끔해지고 길어지네. 아니 그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게 그게 아 이게 좀 와닿지 않나? 아 이게 실상 본다. Next. 報告書によると。 뭐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요르토. 요르가 요르도 한자 혼동인데. 요르가 그러니까 이거 절대 한 단어씩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요르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한 몇 개 나와. 다 이제 뭐 꺼내면 지금 다 꺼내면 기억 안 나는데. 가지고 요르 해가지고 한자 다 틀려.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는 요 인하다야. 인하다 해가지고 요르 또. 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책을 가면은 요르들이 다 한자 바뀌었거든. 그 이렇게 써놨어. 호코쿠쇼니 요르 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고등학교 공부부터 제대로 안 한 아이들은 책을 뭐지? 쓸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신문이나 신문 레벨, 신문 잡지 레벨로 가면 이렇게 바뀌어. 만 원까지는 아니야. 만 원까지는 괜찮고 신문 잡지 레벨로 가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못 읽지. 응. 저 저런 간단한 거는 안 적어줘요. 어. 신문 잡지 정도 가면은 안 기본적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가는 거야. 만 원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일본 대중에게 대중한테 만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만화로 학습법 만화 학습법 굉장히 많아. 초중등 그 어른들도 그 어른들도 그냥 뭐 학력이 딸린다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거를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수밖에 없겠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한국인들도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아, 요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겠구나. 내가 처음 접한 거는 일본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국제 태권도부에서 그 한국 어학당 온 일본 학생들을 만났거든. 대졸도 있고 고졸도 있었어. 근데 조금 물론 우리 한국 얘기지만은 대졸 고졸 뭐 이 단어 어감 자체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 그리고 뭐 한국어 단어도 진짜 모르는 게 많고 그렇거든. 근데 나는 일본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 그런 선입견이 있었지. 근데 그 막 뭐 종이에 뭐 이런 저 물어보고 뭐 써가지고 전달받았는데 한자는 글씨 엄청 잘 쓰는 거야. 그래서 좀 깨기 시작하더라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물론 일본어라서 뭐 당시에 좀 어렵게 느끼는 것도 있었지만 어휘력도 굉장히 높더라고. 그때 알게 됐지. 아, 일본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해력이라는 레벨이 한국보다 기본적으로 높아. 물론 나중에 가보고 알았지만 기본적으로 높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정도로 사실 그분들 중에 뭐 어려워서 좀 가신 못 가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야. 또 학생 지도해 봤지만은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정도 레벨이면 거의 책을 못 읽어 한국에서도. 책을 못 읽어. 한국 사람들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야? 다 글자 다 읽을 수 있지. 한글이니까. 이 소리를 읽을 수 있는 거하고 뜨다가 아는 거하고 같니? 다르잖아. 신의 은총을 받았다. 신은 왜 실버건을 주시나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이해력은 굉장히 떨어져. 선생님, 진짜, 대학교 중요하다 말은 못하는데, 난 대학교 가지 말자주의지만은, 뭐, 선생님 때까지, 지금 최근 몇 년 전까지 이제, 한 2, 3년 전까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간 학생들이 지도를 보면은 너무 떨어져. 근데 일본은 그런 정도는 없어. 굉장히 높아, 문해력이. 그래서 일본어를 일본 삶에서 적응하려면은 우리가 한국어 똑같이 산다 그러면은 한국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좀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뭐 일본은 굳이 꼭 일부러 대학을 가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이유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일단 1400자 기본 한자라는 문제도 있고 책도 많이 읽고 우리 한 달에 한 권? 일본? 5.8권 이렇게 나왔지. 유엔 보고서 2013년. 그런 정도로 문해력이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회화를 정복하고 나서는 물론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만 너가 완전히 동화돼서 산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독서력을 갖춰야 돼. 일본 독서. 물론이지. 그때쯤 요구되는 한자는 2500에서 3000자 정도. 작진 않아. 근데 중국에 비하면은 거기지. 중국어는. 중국어는 만자를, 5000자를 모르면은 잡지를 못 읽고 만자를 정도 알아야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데. 뭐 중국에 뭐 문맹이 뭐 20에서 50이라든지 이것도 정확하게 추산을 못 하는데. 문맹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한글이나 일본어를 배웠으면 이름 떠오르는 안 나왔겠지. 1, 2000자 가지고는 책을 못 읽는다는데. 뭐 1, 2000자 알아가지고.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차차 키워나가자. 물론 저기 그 연예인들 그 웃기는 프로에서도 뭐 보면은 뭐 무슨 한자지 기억 안 나는데 막
막 너무 쉬운 거 막 못 써가지고 뭐 어. 아 그거 본 거 같아. 번역 이상하게 어. 그래가지고 막 서로 쪽주고 한자 못 쓴다고 막 막 서로 쪽주고 막 그런 거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